Waiter, oh waiter, please come to my rescue. I cannot understand the word that's written on this menu. Not that I'm unaccustomed to this kind of smart cuisine, but what you've handed me is in a language I've never seen. 진짜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아무튼 제가 예전 같으면 이제 평소 할 줄 알았던 뭐 음식이라면 이제 뭐 볶음밥? 더욱이 뭐 혼자 살 때는 음식을 이제 더 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이제는 또 같이 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2인분 뭐 파스타를 해서 먹을 때가 좀 종종이 있는데, 뭔가 가끔 이렇게 음식을 하면 그 왠지 모를 막 성취감 같은 게 있거든요. 아무튼 이 스파게티라는 것이 이제 기본 면에서 어떤 소스가 곁들여진, 또 이런 소스가 각자의 취향을 담은 어떤 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해도 뭐 평소 마늘, 베이컨, 뭐 좀 알싸한 그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맛을 좋아해서 이제 제가 처음 도전해보았던 파스타가 그 지금 오늘 한 그 알리오 올리오였는데, 이런 기본의 형태의 어떤 소스가 더해졌을 때 더 뭔가 매력적인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의 스파 브랜드도 이러한 스파게티가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빨리 먹고 스튜디오 가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뭐 스파 브랜드, 디자인 기획부터 생산, 판매, 유통 등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의 브랜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전까지에 대한 이런 스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기본의 베이지, 뭐 저렴하다 등 그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본템 정도로 이 스파 브랜드를 소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기본을 넘어 제법 괜찮은 감도 있는 디자인물들이 이런 스파 브랜드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의 U라인부터 시작해 지금은 이런 C라인까지, 기존에 이제 베이징 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실루엣들을 선보이고, 무태린다들은 사실 그 뭐 슬랙스부터 티셔츠 등 뭐 기본의 아이템들을 되게 저렴하게 또 다양한 사이즈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브랜드 정도로 소구를 했었는데, 와 요즘 그 시티 레저 라인 진짜 장난이 없죠. 이게 이제 아웃도어 베이스인데 캐주얼한 무언가들 곁들인 막 그런 느낌입니다. 와 근데 그 무텐다드, 그 수량을 많이 치는 무텐다드가 그 유틸리티 패딩 베스트 그 아시나요?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거의 단기간 안에 그 품절이 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좀 감도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스파 브랜드들도 어떤 기본의 형태에서 이렇게 좀 취향에 곁들여 굉장히 매력적인 옷들을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합리적인 가격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러면 이제 국내에서 개인 브랜드로서 플레이가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뭐 무튼 뭐 유니클로, 무텐다도 모두 최근 제가 이제 몇몇 아이템들을 영입하게 됐고, 이런 옷들이 이제 기존의 베이직함에서 어떻게 벗어나 제 옷장에까지 드리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유니클로의 램술 니트 재킷입니다. 사실 제가 U라인을 경험한 지가 지금 거의 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경험을 했었으니까 뭐 벌써 5, 6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사실 최초에 나왔을 때도 살짝 센세이션 하긴 했지만, 요즘 이제 유니클로 U라인을 냈다 하면 그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지금 정말 뭐 기존의 패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물론 되게 많은 대중들이 이 U라인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니트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되게 워크 자켓 형태를 띠는 니트입니다. 뭐 이런 포켓이라든지 이런 투박한 버튼 형태? 그리고 원단도 꽤나 좀 투박한 느낌을 좀 텍스타일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참고로 울 100이고요. 또 어깨는 보니까 이게 또 새들 숄더 라인을 적용해서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보니까 어깨 라인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뭐 기존의 유니클로가 보여줬던 그런 램술 가디건 뭐 약간 이런 제품들과는 좀 더 뭔가 비교를 했을 때 더 감도 있는 이런 디자인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제품을 좀 국내에 감도 있는 어떤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전개를 했다 하면 저는 이거 한 10만원은 일단 기본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울 100을 사용했으니까. 근데 제법 합리적인 가격도 보여주고 어떠한 좀 감도 있는 디자인도 보여줘서 이 니트 정말 좀 괜찮았다라는 좀 평가를 저는 내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영입한 이 컬러 말고 그 브라운 컬러가 참 이쁜데, 제가 또 브라운 컬러의 옷을 요즘 또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니트는 좀 다른 컬러를 한번 영입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진짜 뭐 제품명처럼 재킷 같다라는 느낌이 좀 커서 그 아우터 대용으로도 입기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코듀로이 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사실 이런 와이드 팬츠 U라인에서 매번 나오고 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번에는 좀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좀 우드해 보이는 그런 코듀로이라기보다는 골이 깊은 좀 더 캐주얼함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코듀로이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바지가 저는 베이스가 이제 클라이밍 팬티에서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벨트를 사용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웨빙 벨트가 아니라 그 클라이밍 벨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팬츠는 되게 믹스를 했다. 되게 클래식한 소재와 되게 캐주얼하고 약간 이런 형태의 어떤 믹스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형태 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원단을 봤을 때 이게 발색은 생각보다 덜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스타일링을 하고 봤을 때 그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뭐 저처럼 뭐 셔츠와 함께 좀 매치해줘도 나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런 허리단 안쪽에 이렇게 원단이 더 덧대줘서 좀 더 제품적으로 완성도가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메이킹은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벨트 루프가 일단은 여기 이제 거는 게 여기 옆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걸었을 때 떨어지는 이런 벨트의 느낌이 생각보다는 좀 별로더라고요. 뭐 이 점을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큰 기대 안 하고 소비를 했을 때 만족감이 좀 클 수 있는 바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보면 여기 사선 포켓이 꽤나 좀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그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위가 굉장히 좀 편했던 기억이 있고 기장감도 참 괜찮았고 약간 이렇게 백포켓도 좀 투박하게 내어준 이 느낌도 전체적인 바지 컨셉에 맞게 잘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브라운 컬러도 한번 입어봤었는데 브라운은 생각보다 스타일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지하게 좀 쉽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블랙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유니클로에서 가장 이번에 기대했던 게 리사이클 하이브리드 다운 재킷입니다. 이건 이제 유니클로와 화이트 마운티어리 콜라보 제품인데 저는 사실 이런 좀 경량화된 자켓을 되게 좋아하고 올해 특히 이런 좀 가벼운 형태의 좀 겨울 제품들 이런 옷들에 관심이 많이 갖게 돼서 저는 이거 출시 전부터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좀 독특한 점이라면 이게 이제 리사이클 충전재를 사용했어요. 이미 사용됐던 충전재를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으로도 좋겠지만 그 덕에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발매가도 괜찮았고 지금 이게 또 세일이 들어가서 아마 한 7만원대? 8만원대인가 7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이 가격이면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입었을 때 진짜 편합니다. 거의 뭐 구스다운에 입은 것 마냥 되게 편했고 이런 형태의 아우터가 좀 깔깔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다이아몬드 퀘이팅도 되게 잘 들어갔고 이런 다이아몬드 퀘이팅 작업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가슴팍에 약간 유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지퍼를 넣어준 점도 되게 디자인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자켓을 직접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매를 되게 커브드하게 입체적이게 패턴을 내서 입었을 때의 핏이 되게 이쁩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소매가 굽는 형태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니클로에서도 이제 그런 감도 있는 핏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켓에서 그리고 이 안쪽도 참 이런 주머니감 같은 이런 느낌도 주머니도 되게 좀 멋있게 넣어줬어요. 안주머니를.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로고와 함께 어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이런 모든 하나하나 뭐 원단부터 뭐 이런 속주머니 뭐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완성도 있게 잘 구현해낸 자켓이라고 생각돼서 이거 진짜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차량 타고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켓 하나면 사실 뭐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안에 좀 따뜻하게 껴 입으면 이 제품 정말 괜찮고요. 정말 이제 단 하나의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자켓뿐만의 단점은 아니고 유니클로는 이제 2A 지퍼를 차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생각엔 뭐 이런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일본 브랜드들의 어떤 고지적인 그런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적으로 뭔가 그런 2A 형태가 좀 해친다고 생각이 드는지 2A로는 지퍼를 잘 안 내더라고요. 이게 2A로만 나왔어도 더 진짜 활용도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건데 아쉽다. 확실히 그 이전에 베이직한 유니클로의 옷들과는 되게 다른 형태죠. 디자인적인 요소와 뭐 소재 이런 컬러들을 되게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여전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들과도 되게 섞어 입기 좋을 정도로 다양한 옷들과 이제 믹스 매치를 할 때도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입문자부터 어느 정도 그 옷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에게까지 되게 좀 폭넓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텐나드 역시 이제 세 개의 아이템들을 영입하게 됐고 특히 팬츠 아이템들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CM 벨티드 유틸리티 팬츠고요. 일단 바지 전체적인 베이스는 이제 플리스 소재를 사용한 되게 따뜻한 바지예요. 히트로마트로 막 입을 수 있는 막 캠핑 갈 때도 입기 되게 좋은 형태의 그런 바지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티레저 라인의 뭐 이런 아이템들이 좀 어떤 극한의 생활 속에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옷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플리스 소재에다가 이런 나일론들을 곳곳에 매치를 해줘서 그 소재와 소재 간의 그런 대비를 되게 절묘하게 표현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이런 소재의 대비만으로도 되게 룩이 멋스럽게 보이기도 했고 뭔가 이런 지퍼들도 되게 아웃도어스럽게 잘 넣어줘서 이런 점들이 약간 옷의 무드를 더 돋보이게 해주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와 이전에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 벨트 루프에 보면 이런 카라비너가 있거든요. 제 여기다가 제품을 걸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지에다가 이제 키링을 매치해서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바지를 입을 때 키링을 여기 이제 매치를 해서 착용을 했었고 뭐 전체적인 핏은 되게 와이드한데 이게 보시면 무릎 쪽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뭐 파라슈트 팬츠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 이게 진짜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지 기장이 좀 길다. 이게 뭐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스트링 없이 착용할 때도 많은데 이게 확실히 기장이 조금 길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긴 기장이 워낙에 좀 대세이다 보니까 또 무텐다드에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애매했다고 생각한 거는 이 벨트, 여기도 이제 벨트 루프가 있는데 이 벨트 루프를 걸었을 때 이 벨트 위치가 살짝 애매한 것 같다. 이 카라비너랑 좀 뭔가 동선이 겹치는 것도 뭔가 느낌이 살짝 아쉬웠고 뭐 이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죠. 이거 지금 쿠폰이랑 적립금 할인 대금액이면 진짜 엄청 좋은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팬츠에다가 이제 뭐 롱슬리브와 정말 좀 시티레저가 지향하는 이런 룩들을 한번 직접 입어보면서 한번 이 바지들을 일주일 내내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 기장이 긴 거 빼고는. 자, CM 벨티드 유틸리티 팬츠입니다. 자, 이 바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플리스 베이스였다면 이 바지는 이제 코튼 나일론 베이스. 그래서 그 원단을 되게 만졌을 때 그 푸석푸석 되게 종이 같다라는 질감이 느껴지고 꽤나 그레이드가 괜찮은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생산 라인이 좀 잘 구축된 브랜드가 아니라 뭐 일반 브랜드가 만들었다면 이거 무조건 한 10만 원 이상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소재감이 되게 괜찮고요. 자, 이 바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틸성이 되게 돋보인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이드, 이제 미디 사이드 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제 지퍼 형태의 포켓입니다. 이게 이제 카고 포켓처럼 들어간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아웃도어스러운 포켓처럼 옆쪽에 되게 깔끔하게 차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전체적으로 그 절개 라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런 절개 라인들이 핏을 되게 입체적이게 잡아줘서 딱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아웃핏이 되게 멋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제가 이것도 착용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봉제를 이제 세 줄로 박은 구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내구성이 있어서 많이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공정이거든요. 공임이고 꽤나 괜찮은 가격에 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약간 그런 의지가 많이 돋보이는 바지인 것 같고요. 이 바지도 진짜 다 괜찮은데 아쉬웠던 게 기장이 역시 좀 길다는 거. 이 바지도 역시 이제 밑단에 스트링이 있지만 스트링을 안 조이고 착용했을 때 또 그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장이 살짝 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제 카라비너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역시 벨트랑 너무 동선이 겹치지 않나 이건 역시 동일한 개인적으로 아쉬운 단점이 되겠고 그 외에는 진짜 괜찮다 어쩌자고 이런 바지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메이킹이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 디자인을 살짝 곁들인 그런 바지다 라는 그런 총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장 빼고는 괜찮다. 자, 시티레저 후디드 라이트다운 재킷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량화된 자켓을 전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고요. 뭐 입고 벗고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딩보다도 이런 형태의 재킷, 파카를 되게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경량 패딩이라고 하죠. 이런 경량 패딩이 되게 옛날에는 아저씨들이나 입는 옷 약간 그런 식으로 치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 입었었고요. 근데 확실히 요즘 젊은 브랜드들에서 이런 옷들을 또 만들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디자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 다운 재킷 역시 입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전체적으로 핏이 엄청 되게 오버하게 나오지 않아서 되게 딱 맞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핏에다가 되게 와이드한 핏감의 바지를 같이 매치해주면 그 느낌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지퍼 디자인도 뭔가 그런 시티 레저스럽게 뭔가 되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또 이렇게 가슴 팍에 지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되게 올드한 형태의 옷일 수도 있었지만 되게 디자인틱하고 영하게 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이 되게 글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한몫한 것 같아요. 안쪽마저도 너무 매트했다면 아 이거 그냥 너무 올드한 경량 패딩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쪽은 이렇게 또 글로시하게 풀어주니까 안쪽 면과 겉면이 되게 이쁘게 대비가 일어나서 옷이 되게 멋있게 보여진다. 와 덕다운 재킷인데 이런 가격에 내놓는다는 게 참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입니다. 거의 뭐 10만원이지만 근데 제가 막 쿠폰 적립금 이런 것들을 다 매겨보니까 거의 한 9만원? 뭐 잘하면 8만원대까지도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이런 재킷이 이제 단품도 좋지만 더 헤비한 아우터에 이너로 착용해도 참 좋기 때문에 이런 경량화된 재킷 하나쯤 저는 이제 영입하시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뭐 디자인, 가격 이런 밸런스를 다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좀 괜찮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이제 스파 브랜드 하면 기대치가 이제 항상 기본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 어떤 잘 만들어낸 이런 베이스에 이렇게 취향을 좀 곁들여내니까 그 이상의 되게 만족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좀 취향을 곁들인 합작? 이런 작업들이 이제 제 지향점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콜라보라든지 시티보이라는 어떤 테마를 곁들여 비슬로우와 함께 작업했던 셔츠와 팬츠 또 좋아하는 것을 만들자라는 단순한 명목으로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구현했던 페이퍼 안우락 뜻하지 않은 시작 속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계획적이지 않고 무모한 도전 속에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가져다준 애프터프레이와의 작업물들 그리고 천천히 좋은 것을 만들어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홀리선의 기술력에 제 니즈를 모두 녹여낸 셔츠까지 앞으로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정말 멋진 팀들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제 목표거든요. 스튜디오 반환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말 멋진 작업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브랜드 디렉터님들 우리 반바지들 중에도 저와 되게 함께 멋있는 것을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진짜 멋있는 거 한번 만들어 봐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기름 너무 많이 났다.